자, 그 몽골의 대외정국 전쟁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뭐첫 번째 서류는 각자 보시고요. 금나라 복속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그 당시 징기스칸 군대가 이제 그 금의 군대를 패퇴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중도를 공격하고 금나라 그 수도였던 그래서 이제 금을 복속시켰죠. 근데 금나라 때그 징기스칸 때 들어와서 금을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하고요. 중간에 그 뭐냐면 호나즘에서 그 몽골의 사실은 죽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금나라 공격하다 철수를 하거든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뭐 사료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징기스칸은 1211년 이래 금에 대한 원정을 시작했다. 자, 징기스칸의 군대가 수도 중도, 현재 베이징을 포위하자 금나라 조정은 건드리지 못하고 몽골 측에 하이를 요청했다. 징기스칸은 1214년 이를 수석하여 금의 공주와 금 비단 등을 막대한 물품을 획득한 다음 철수했다. 금은 이 직후 몽골의 압력에 피해 집 남방에 개봉호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이게 또 개봉 옮기니까 이제 그 징기스칸이 군대 공격을 했는데 도중에 이 호나즘이 이제 문제 때문에 또 방향을 돌려서 호나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나즘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호나즘은 이제 그 당시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큰 이슬람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만만치 않은 국가였는데 이때 이제 그 징기스칸 공격을 받고 뭐냐면 멸망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호나즘 왕국의 술탄 무하메드가 지배할 때 사마르칸트는 항상 10만 호에 있었다. 하지만 징기스칸의 원정으로 나라가 무너진 후 생존자는 그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요. 생존자 대부분 위구르인이지만 토지를 소유한 것은 불가능했고 한인과 거란인, 소구드인들에게 종속되어만 했다. 관리의 장관에는 생목인 임명했다. 그래서 한인 수공업자들은 성 안에 작거하고 있었다. 자, 성 안에는 언덕이 하나 있다. 높이는 30m가 되는데 이곳에 술탄 무함메드 궁중이 있었다. 태사인 야율 아이가 여전히 여기에 살았다. 하지만 위구르인들은 10년의 시세를 넣어 도둑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반란을 일으켜 들어 지금 강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성과 궁을 굴복시킨 다음 징기스칸은 호나즘에 대한 원정을 시작했고 1219년에서 1226년까지 지속된 원정으로 전성기 국가였던 호나즘은 순식간에 멸망을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구데이 칸의 즉위와 이제 대위원정을 볼게요. 자, 이거는 우구데이 칸, 징기스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우구데이가 두 번째 칸으로 즉위하죠. 그 우구데이 그 앞에 두 형이 있었어요. 주치하고 차가타이가 있었는데 주치하고 차가타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징기스칸이 우구데이를 찍어서 그 사람을 칸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구데이 때부터 이제 그 당시 또 우리나라와 금 남송 그 다음에 또 동유럽 일대를 이제 정복 전쟁을 진행이 되는데 자그 우구데이 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 다일지는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중간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자, 자가다이 그 형은 차가타이 형은 자기 아우인 우구데이 칸을 추대했다. 근데 이게 추대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징기스칸의 명을 받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자기 아버지 징기스칸이 황금 생명을 지키고 있던 숙이 군수와 8천 명 의사, 즉 징기스칸의 몸 곁에 활동을 하던 1만 명의 친위대. 자, 친위대를 차가타이와 투르이가 우구데이 칸에게 위임하였다. 본연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임했다. 자, 우구데이 칸은 칸으로 추대되고 나서 중앙에서 활동했던 만여 명의 친위대와 본연의 백성들을 자신의 사위로 만들었다. 자, 이어 차가타이 형과 의논하여 자기 아버지 칭기스칸의 미안으로 남겼던 바그다드의 술탄 칼리프에게 원정할
초음악 칸의 후속 부대로 오코트로와 몽케트를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키차크 바그다드 슈탄 칼리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바그다드에 누가 있었어요? 아바스 왕조가 있었죠. 아바스 왕조 칼리프를 얘기한 거고 이 아바스 왕조는 누구의 보호하에 있었냐면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하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정할 초음악 칸의 후속 분대로 오코투르와 몽케투르를 파견했다. 몽케를 파견했다는 거죠. 자, 또한 앞서 키차크, 바슈기두, 러시아, 헝가리, 카슈미르, 불가르 1위까지 볼가 울라강 등의 강을 건너 코카소스와 키예프를 비롯한 도시들 원정이라는 슈브에타이라고 이제 또 알려져 있죠. 그 지역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다. 이에 후속 부대로 바투, 그 다음에 부리, 구육, 뭉케 같은 걸 비롯한 여러 왕족들을 이제 출전시켰다. 아, 이 뭉케투가 이제 이게 뭉케가 아니라 이게 뭉케네요. 예, 뭉케. 예. 자, 이들 출전한 모든 왕자들은 바투가 지휘하던 명령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원정을 바투가 지휘했다는 건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영에 나간 그 자는 쿠육이 지휘하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했고요. 요 바투하고 쿠육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바투는 주치의 아들이고 쿠육은 이제 뭐냐면 오고타의 아들이죠. 나중에 쿠육간이 이제 세 번째 칸이 되는데 나중에 쿠육간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바투를 공격기 들어가죠. 예. 그래서 공격하는 도중에 또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죽게 되는데 뭐 그래도 오고타의 칸의 직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송의 멸망을 볼게요. 야, 남송은 이제 그 쿠미나이칸 때 멸망을 했죠. 원래 이 남송은 그 당시 원나라 공격해 오니까 금나라를 공격하니까 금나라와 원나라 동맹을 맺고 금나라 같이 협공을 했어. 예. 그쯤에 이게 좀 잘못된 실수였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금나라를 공격을 하고 나서 뭐냐면 원나라의 공격을 또 받게 돼요. 예전에 동맹국이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쿠미나이칸 때 지원은 쿠미나 연호죠.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그 밑에 부분만 읽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장 보면 내용 관련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몽골의 남성에 대한 공략은 우구데이 시기인 1235년부터 시작되어 쿠미나이 시기에 종결되었다. 남송은 수십 년간 혹가족 몽골의 공략을 막아냈다. 그리고 하지만 1273년 북방의 요충지인 양양곡 공방전에서 실패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276년 몽골의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다. 이 양양곡방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때 이제 그 몽케칸이 여기를 공격했다가 전장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쿠비나인 때 들어와서 양양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죠. 그 양양은 어디 있냐면 그 양쯔가 중류에 있어요. 그 여기를 장악해서 이렇게 하류로 내려오는 방법이죠. 예전에는 이제 몽골족들이 여기를 공격했거든요. 몽골족들이 하류. 왜냐면 여기에 이제 항조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공격을 해갖고 이제 하류를 장악한 다음에 이 항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됐어. 왜안 됐냐면 이 양쯔가 하류 지역은 저습지나 이제 호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기병들이 하락하기가 좀 힘든 곳이야. 그래갖고 요 상류로 올라가서 요 양양 지역을 공격을 해서 요 중류를 장악해서 요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 양양 공격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몽케가 여기서 죽어 나가 떨어지고 다음에 쿠비나이칸 때 들어와서야 양양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양양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요쪽으로 남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항주 치는 방식으로 해갖고 남송을 멸망시키죠. 자, 그다음에 쿠미나이칸 때또 뭐냐면 했던 그 원정 중에 일본 정벌 있죠. 우리나라 관련된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부분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원의 일본 원정은 1274년, 1281년 둘째를 거쳐 진행되었다.
쿠비나이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편성된 대규모 정벌군이 확인되었다. 자, 하지만 일본의 완강한 저항을 고려나가 폭풍을 만나 개멸적인 타격을 입고 철수했다. 자, 이 자료는 그 1682년 제2차 원정 전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미나이가 이제 몽키가 죽고 나서 이 쿠미나이와 아지푸케의 대립이 있어요. 이거 얘는 형이고 이제 얘는 동생이죠. 그래서 몽골과 중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쿠비다니가 이기죠. 예, 그래갖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관련된 사료에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이건 좀 약간 뒷부분만 좀 읽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죠. 자,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자 아리부키는 다시 한번 아미들과 상의를 하여 방책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사신을 쿠비나이 보내 그들 거짓말을 유인하고 마음을 놓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노지 등 다른 두 사람의 아미들 및 사신과 함께 파견하여 몽케칸의 장례식을 치는 것이 좋으니 쿠비나이와 모든 왕자들이 꼭 와야 한다는 전갈을 보냈다. 왕자들이 도착하면 모두 구금할 생각을 하였다. 자, 도노지 부하들은 에리프케에게 도착을 전갈 전하자 거기에 있던 왕자들은 모두 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단합하여 알타이지 하영지에서 에리프케의 칼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날조된 말을 지어내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에리프케가 이제 몽골평원에도 뭐냐면 칸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는 누가 이제 나시리 아띠의 집사거든요. 요거는 쿠미나이 칸을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에리프케의 즉위 장면을 리누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그는 이제 이런 날조된 방식으로 지연의 편지를 써보냈다. 칭티무드와 거난방의 아미르드는 그 사신과 편지를 빼앗아 쿠미나이 어전에 보냈다. 이렇게 되자 아리프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원숭이의 여름 중순에 개평구에서 쿠미나칸의 군주의 자리를 앉혔다. 그때 그의 나이가 46살이었다. 갈례와 관습을 따라서 모든 왕자들과 아미르드는 서약을 하고 그 무릎을 꿇고 그의 칸으로 추대했다 했는데 요게 좀 나오게 아미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미드. 이 아미드는 에미드라고 하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방 세력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방 세력들이나 그 밑에 부장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보통 이제 세이조쿠 트로코에 보면 아미드라는 지방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이산권에서는 이 아미드를 지방 장관, 지방 세력들 지칭을 하는 용어로 사용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 나시는 아띠의 집사도 그 당시 이제 이게 이란국이잖아요. 나시는 아띠 자체가 이제 그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이 아미드를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세력들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요걸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하여튼 지방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쓴것 같아. 이거는요. 예, 아미라는 말을.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59년 몽케칸은 남송 원정 과정에서 사망했다. 자, 이후 몽골 초원에 남아있던 아리프케와 남송 원정을 참여했던 쿠비나이 사이에 후임 칸자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다. 양측은 각각 독자적인 쿠데타를 개최했다. 자, 이로써 동시에 두 사람의 칸이 추대되어 상호 강요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반국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몽골 제국은 심각한 분열에 빠져들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쿠비나이 칸이 아리프케를 물리치고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카이두의 반란 볼게요. 자, 일단 쿠비나이 칸이 아리프케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칸이 됐지만 거기에 또 반발한 세력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우구타이하고 자가타이 계열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우구타이 칸의 손자였던 우구타이 한국의 수장이었던 카이두가 자가타이 한국과 손을 잡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쿠미나이 칸 카이두의 싸움은
쿠민할칸한테 진압되지는 않고요. 진압되기보다는 이제 계속 싸웠죠. 나중에 성종 때 가서야 끝나게 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카이드의 반란 관련된 내용 한번 요거는 뭐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 쿠민알칸은 아리뿌케의 반란을 진압하고 마음을 놓게 되었을 때 모든 왕자들은 그에게 복종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우구테이칸의 손자였던 카이드와 차가타이 일부 자손들은 이해였다. 자, 쿠민알칸은 사신을 보내어 회유하면서 다른 왕자들은 모두 요구했다. 너희는 무슨 이유로 지체 있는가? 나의 희망은 서로 만나봄으로써 눈을 밝게 하고 너희는 남아 모든 문제에 관한 협의한 뒤 여러 가지 하사품을 받아들여 돌아가는 것이다 말했다. 카이드는 순종하지 않은 채 저희 가축들은 쇠약하니 살찌게 되며 신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병명을 보내왔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시간 끌다가 그뒤 코치니 노양과 연합하여 루누탕시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그들과 가까이 곳에 있는 난리를 몰아냈다. 그리고 사육과 약탈을 자행하여 반란을 시작했다. 자, 그런 까닭에 쿠미네칸은 자기 아들이 노무가 무이카 자익의 왕자들 저 문케칸의 아들 시익이 아리부케의 자식들인 유부크루와 알리티무로 등등을 가운데 좀 있는데 이건 뭐 각기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카이드 반란을 진압을 보냈지만 진압되진 않았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아리부케 이후에 우구데이칸 손자였던 카이드가 다시 쿠비나의 중앙정부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카이드는 1266년 이후 무려 40년에 거쳐서 쿠민할 정권에 저항했다. 자, 이를 원조에서는 카이두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난은 이제 그 다음 칸인 티무르 시기 때 종식되었다. 예.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이 오고타이 칸, 오고타이 한국이 이 이제 이 카이두 때 이제 오고타이 칸이었는데 오고타이 한국의 수장이었는데. 이 카이두가 이제 너무 이제 반란에 손을 그 국력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오구타이가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카타이에게 망하게 되죠. 후수통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국 지배를 볼게요. 야율초제 활동 이렇게 있는데 야율초제는 이제 그 이름에도 볼수 있듯이 야율이라는 말은 이제 거란족의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거란 왕족의 후손으로서 그 밑에 이제 징기스칸 밑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몽골족의 그 밑에 들어가면서 몽골족이 침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악한 일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뭐 농경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문화적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네, 해설 부분만 좀 볼게요. 자, 몽골 제국 초기 국가 체제가 구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한 인물은 야율초제다. 야율초제다. 그는 거나 왕족의 후예로서 금에 출사했다가 금의 중도가 몽골에 의해서 점령한 다음 징기스칸 마카로 들어갔다. 야율초제는 정주지대, 특히 하북 지역의 지배 방식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원나라 때가 이제 원나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쿠미나이가 즉위하고 나서 그 당시 수도를 그 대도로 옮기죠. 오늘날 이제 북경을 옮기고 원을 세우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 세조 쿠미나이 칸이죠. 자. 세조는 유병천이 말해서 유병춘은 누냐 한인 세력인데 북방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인 군사력을 한인 세력으로서 그 당시 약간의 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보니까 얘한테 항복했던 사람이죠. 자, 유병천이 명하여 한주 동쪽과 란수 북방의 지세를 살피게 한 다음 용강의 성곽을 건설하고 했다. 그 작업이 3년 만에 끝나자 개평부가 불렸고 이를 상도로 승격시켰으며 연주를 중도로 삼았다. 지원 4년에 다시 유병측에 면해서 중도성을 찾게 하고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중을 짓게 했다.
게다가 수도를 이제 중도로 옮기는데 중도가 오늘날 북경이죠. 북경 칼라콤에서 북경 옮기고 지원 8년에 유병초 상주에 따라 국골 대원이라고 하고 중도를 대도라고 했다. 네. 그래서 대도는 대칸이 사는 곳이란 뜻이야. 대칸이 사는 뜻. 그리고 여기에서 대원인데 원은 으뜸 원자죠. 그래서 원이란 국명을 삼았다는 건 중국식 왕조도 이제 되겠다는 뜻이죠. 대자는 어차피 미칭이니까 빼고, 예, 이 원을 국명을 삼은데, 실제 그 당시에 정확한 국명은 원보다는 쿠빌라이 울루스가 더 알려져 있어요. 울루스는 민족이란 뜻이죠. 쿠빌라이 세운 울루스란 뜻이야. 국가란 뜻인데, 민족 국가란 의미인데, 근데 이제 왜 원이 우리한테 더 친숙했냐면, 그 몽골족이 망한 후,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망한 후에 즉위했던 명나라가 있죠. 그 계승한 명나라가 원사를 쓰잖아요. 그때 쿠빌라이 울루스보다는 그 원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보다는 쿠빌라이 울루스가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국명이에요. 예. 원은 중국식 국명이긴 하지만 나중에 부각이 됐던 거고요. 명나라가 원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예, 원이라는 국골을 사용하게 됐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이나 국골을 좀 부각시켰던 거죠. 자, 쿠민왕이 1260년 칸의 즉위한 이래 점차 중국적 지배체제를 채택하여 나갔다. 즉위 직후인 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통 원년을 했다.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이 왕조사 포명했다는 거죠. 1267년에는 새로운 수도 대도를 건설했다. 이어 1271년에 국호도 중국풍의 원으로 바뀌었다. 으뜸원자 뜻이 의미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중국식 지배기구를 도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중서성 추민원 뭐 어사대 예전에 다 중국식 그 지배기구죠. 이런 걸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조가 즉위하자 원료를 등용하여 대대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조정의 의식을 이반하여 수도를 건설했다. 그리고 유병천과 허용에게 명하여. 이게 좀 눈여겨 허용이라는 사람이죠. 네. 이 허용은 허용도 성리학자죠. 보통 이제 세조 때 성리학을 간학화시키거든요. 이 성리학 간학화된 성리학의 이 허용의 성리학이야. 이 간학화된 성리학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부터 이제 그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받아들인 성리학은 초창기 받아들인 성리학은 주자의 성리학이 아니라 이 허용의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허용의 성리학은 주자학의 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한국사 시간 때 얘기했지만 거경 국리 중에 이 국리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이 거경을 강조하는 성리학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허용에게 명하여 고구매 사례를 참조하여 내 관제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중국식 이제 관제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뭐 송나라 관제와 비슷해요. 내용 보면 그래서 정무를 총괄하는 것은 중서성, 그 다음에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추민원, 감찰을 담당하는 것은 어사대라고 하여 중심기구 형성했고요. 그 아래 중앙기구는 시, 감, 위, 부를 뒀고 지방에서는 행성, 행대, 선의사, 연방사 뒀는데 이때 이제 행성이 나중에 그 행으로 바뀌죠. 행으로. 예. 원래는 중서성의 의미로서 중서성 출판사의 출장소라는 의미에서 행성을 썼는데 그 행중서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행성으로 바뀌고 행이라고 이제 해서 말 잘못했네. 행성에서 했고 이게 성으로 바꾸죠. 예.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나중에 지방 최고 행정 기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 단위로서는 그대로 송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로, 부, 주, 현을 두었다. 간직에는 고위정 직위와 정원을 구정하게 되는데 그 장관에 몽골인들 임명했다. 주로 높은 장관들 다 몽골인들 임명했어요.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은 그 보좌관이 되었다. 자, 이로써 이제 한 시대의 제도가 비로소 완비되어 이후 100년간 자손이 대대로 계승해왔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조 쿠빌라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도 기본적으로 중국적 제도를 원용을 했고요. 하지만 중국 정통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몽골족과 한인, 남인을 차별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원래 중국 지배는 몽골족의 간섭과 중국 정통을 절충하는 형태로 채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초의 발행이 있어요. 교초의 발행. 원나라의 지폐 교초죠. 교초가 예전에 작년에 기춘문에 나왔죠. 자, 이 교초를 이제 근데 교초를 처음 발행했던 원나라는 아니고 금나라에서 발행한 건데 이걸 본받아서 이제 발행했던 것이 교초죠. 그 당시 동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전을 메꾸기 위해서 교초를 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지폐는 당의 비전에서 시작되었다. 송의 고전화 회자, 금의 교초는 모두 물품이 부모, 지폐가 자식이 되어 부모 자식이 서로 균형을 이뤄 통용되었다. 주대에 나오는 어음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몽골 제국은 초기에 당, 송, 금의 제도를 모방해 지폐를 통용시켰으나 기록이 없어 상세한 내용이 없다. 세조 중통 원년, 비로소 비단 본이지의 교초를 만들어서 금 50냥을 9초 1000냥을 통용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서로 교환가치를 해갖고 이제 뭐냐면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다른 물품의 가격으로 비단을 기준 삼았다. 이에 이제 10월 다시 지폐인 중동 원본을 발행하여 각 지방에 통용시켰다. 각그 일간을 교초의 1냥과 같도록 하고 2간을 101냥을 갖도록 했다. 또 비단에 글씨를 써서 중통은화로 만들었고 그 1냥을 100은 1냥과 같도록 했다. 자, 하지만 중통은화는 은화를 통용되진 않았다. 그래서 은화도 만들었지만 은화는 통용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야. 참고로 이 백은은 은을 얘기해 은을.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원대 지폐가 발행됐다. 원대 지폐를 총괄한 걸 교초라고 본다. 자, 교초는 원 후반기 이래 남발되어 물가 폭등을 초래했고 이로 말미암아 민간의 교초를 통한 거래를 회피하여 일시 물품 교환 형태로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교초는 이제 지폐죠. 그 밑에 지폐 사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마르코폴리 동방 경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교초 사용을 보고 이제 그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마르코폴로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사료가 기초문에 나왔던 거예요. 요 관련된 지폐가 뭐냐? 교초죠. 교초 또는 보초라고 하죠. 관련된 사례를 읽어볼게요. 자, 모든 지폐에는 대군주의 인장이 찍혀 있다. 네. 그래서 후비나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순금이나 순음인 것처럼 강력한 권위와 절차를 거쳐 제조된다. 자, 이 같은 이들 책임지는 많은 관리들이 화폐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포즈를 남겼다. 모든 것이 응당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며 군주가 임명한 총책임자는 자신이 맡겨진 인장을 인주에 묻혀 화폐 위에 찍어서 인주와 모든 인자의 모양이 거기에 인쇄라도 없겠다. 그러면 그 화폐의 권위가 부여된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걸 유지하면 그는 극형을 처벌된다. 대군주는 세상의 모든 재물들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폐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방식대로 만들기 한뒤 그것을 모든 것을 지불하게 하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과 지방, 왕국들 사이에 통용되도록 하였다. 목숨이 아까워 아무것도 그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예, 그 내용인데 자 출처는 마르코폴리의 동방경론이에요. 자 베네치아에 온그 여행했던 마르코폴리에게 한낱 종이에 불과했던 지폐가 중국의 화폐로 통용됐던 사실은 대단한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는 동방경문의 여기저기 중국의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역박사 시박사 제도가 있어요. 예. 역박사 시박사 역창과 시박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죠. 요거. 역창은 이제 그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박사 관련된 내용은 원사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여기 역참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밑에만 좀 볼게요. 자, 1153년 오구데이칸은 수도 칼라쿤으로부터 각지에 있는 교통을 건설하고 요충지마다 잠치라고 하는 역참을 설치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구타이칸부터 역참이 설치됐어요. 예, 요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자, 이날 고통놈이 역참은 군대 간원의 원한 왕래를 위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이 몽골 제국의 안정함에 따라서 수많은 여행객들 이를 이용해 동서와 남북을 왕래했다. 이렇게 했고요. 시박사 제도의 계승 볼게요. 시박사는 당, 송, 원, 명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송 시대 때 그것을 원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시박사 관련된 내용은 기초에 두 번이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사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무역과 관련된 법은 그 한이 남월과 통계하면서 시작되었다. 자, 그 역대 왕조가 모든 무역을 하였지만 송대에 이르어 절강과 강동지방에 시박사가 설치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 이제 무역을 관장하게 했는데 이 제도가 매우 상세했다. 원은 세조가 강남지방을 평정한 이래 연해지방에서 주변 각국과 왕래하며 상품을 교육할 때 상품의 1화를 징수했다. 중요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15분의 1을 징수했다. 조세의 징수는 시박관이 담당하였다. 선박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또는 반드시 행성지를 기록하고 교육물품을 조사했다. 그리고 공물을 지급하여 왕래의 길을 규정해줬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선박 출입을 관리하거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그 역할은 원나라 시박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볼수 있듯이 송나라제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조 지원 14년에 그 청주에 시박사를 설치하고 뭉케타이 하역은 가난하겠다. 또 시박사 세계를 경원, 상해, 간포해 등에 설치해서 복권 안무사 양발이 감독하게 하였다. 그래서 매 주변 국가들에서는 무역수상이 도착하면 비치와 향로 등의 물품을 교육하고 이듬해 돌아왔다. 자, 이들은 이 규정대로 추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지녀온 물품 판매를 허용했다. 추해는 이제 상품의 일부를 실물 징수한 상세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한 다음에 물품 판매를 이제 허용했다. 내용이죠. 그래서 원나라는 당송시대 시박사 제도를 계승하였고 원대 시박사는 동남해안에 항구 여러 기 적이 개설되어 해외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몽골족의 민족 차별 정책이 있어요. 자, 몽골족은 자기가 항복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민족들 차별해 갖고 통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몽골인들은 국적으로서 이제 정치를 담당하게 했고 그리고 정치 군사를 담당하고 생목인은 재정 경제적인 업무를 하게 했고. 한인과 남인 이렇게 이제 해서 있는데 제일 이제 뭐냐면 그 아랫쪽을 생각하는 사람은 남인이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었던 남송인들 얘기하죠. 자, 그 당시 몽골과 생목인은 한인 남인을 구타하며 조세와 요육 면제 혜택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당시 서역에서 이주해온 사람 수백 명이 특권을 바탕으로 얘네들은 이제 생목인이죠. 그래서 횡포를 일삼았다.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능욕했지만 백성은 감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도둑들과 같았다. 그 내용을 보면 원나라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의 구별은 민족 차별 정책이 시행됐고 생목인은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란 뜻이다. 자, 생목인은 주로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다음 원대 지식인들의 이제 그 지위를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원대 지식인들 지위는 거의 제일 밑바닥이었다 보시면 돼요. 대우를 그렇게 받지 못했어. 그리고 과거 제도가 실시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고 과거 합격에도 실제 높은 간지까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거의 준비 안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소설 쓰거나 아니면
그 원국의 어떤 대본을 쓰거나 그런 일에 종사를 했죠. 그이 사료는 그 당시 원대 지식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잘 나타나는 그런 사료인데 한번 볼게요. 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료예요. 자, 유학 지식인의 실용한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우리 원외 제도에 의하면 사람은 10등급이 있는데, 첫째는 관료요, 둘째는 서리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있으면 귀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란 나라의 보탬의 의미다. 자, 일곱 번째는 수공업자 장인이요, 여덟 번째는 매춘부요, 아홉 번째는 유학 지식인이고, 열 번째는 거지시다. 자, 거지이다. 뒤도 있으면 천한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란 나라의 보탬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거의 다그 다음이죠. 그 앞이죠. 거의 필요 없다는 사람이죠. 예. 아, 가조토다. 매춘보 아래 거지 위에 끼어 있는 자가 지금의 유학 지식인이다. 이렇게 있죠. 자, 원대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히 하락했다. 과거 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길도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그래서 유학 지식인들은 이 거지보다 조금 낫다는 자료 섞인 훈연도 이런 정황에서 나온 한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서민문화를 발달해 볼게요. 이건 이제 그 송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송나라는 서민문화가 발달됐죠. 당나라는 기존 문화가 발달된 반면에 송나라는 서민문화가 발달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민문화를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송나라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볼수 있는 것이 그때 번화가였던 와자의 분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자는 일종의 그 뭐냐면 송원 시대 때그 도시에 있었던 오락장의 밀집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만 번화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공영장이나 기생집이나 도박장이나 구단 같은 연극하는 곳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밀집돼 있어. 예. 그래서 이 와자는 명칭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 볼게요. 밤눈과 남쪽에 상가 와자가 있었다. 예. 북쪽 근처에는 중회자, 그다음에 이와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크고 작은 구단도 있었다. 구단. 자, 구단 50여 개가 있었다. 이 중에 중와자 안에는 연화봉, 그 다음에 목당봉이 있었고, 이 와자 안에는 야자봉과 상봉도 있었다. 이 둘이 제일 커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정성현과 완단장 장치성의 무리에 뒤엇 나중에 여기에서 공연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다. 와자 안에는 약을 팔고, 점치고, 헌옷을 소지쳐 팔고, 음식을 팔고, 종이를 오려 만든 꽃을 팔고, 고개 등을 공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기에 구경꾼들이 날이 저문지 모르고 멍하니 정신을 놓았다는 거죠. 북송 수도 개봉이나 남송 수도 항주에는 시내 곳곳에 각종 오락시설과 공용장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오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칭한 와자는 개봉만 해도 6개가 있었다는 거죠. 와자 아래 이제 극장했던 구단도 있었죠. 이 구단은 송원시대 때 작극의 공용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저우의 이제 민간유인데, 항저우도 상당히 큰 도시죠. 남동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유의하는 내용인데, 뭐 같이 읽어보시고, 요것만 좀 밑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동의 수도 항주는 북송의 개봉보다 인구가 많았으며, 각종 위탁시설도 훨씬 더 다양해졌다. 자, 그래서 위자료는 남송 멸망 이후에 이전 항주 거리에 있었던 기이한 유인의 집 아수에 대한 회고한 것이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을 발달해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의 4대 방명품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활판 인쇄술을 들고 있죠. 예전에 목판 인쇄술이 아니라, 활판을 만들어,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방식인데, 이 활판 인쇄술 최초로 만든 나라가 이 송이야, 송. 송나라의 필승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만든 건데, 여기 옹기 활자라고 돼 있는데, 이 옹기 활자는 뭐냐면
일종의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은 건데, 문제는 이 진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이 찍다 보면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원나라 때 이후부터는 옥지활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금속활자를 언제 만드냐?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 만든 거죠. 예. 하여튼 이 필승의 옹기약자, 이거 진흙으로 만든 활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예. 그 밑에 내용들만 볼게요. 자, 중국인들은 하야 나침반 인쇄술을 중국인의 3대 3 발명품이라 말한다. 그 당대에는 나무 판자에 그들 새겨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 등장했으나, 북宋시대 때는 그 위저에 적혀 있는 듯이 필승이라는 인물이 옹기할자, 예. 또 이걸 곤이할자라고 하죠. 곤이할자. 곤이할자를 발명했다. 자, 이어 원대 목재할자가 출현되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요 곤이할자, 옹기할자는 진흙에다가 아교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잘 떨어져 나가니까 원래 했던 목할자, 목재할자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금속할자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는데, 송나라 때는 인쇄술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각종 서적이 강봉에 보급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송대 지식의 어떤 전파, 각급 학교의 증가하고 또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이 든 노선생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는 사기나 한술 구하러 해도 얻을 수 없었다. 다행히 구하게 되면 모두 손으로 직접 필살해서 직접 써서 반나스 읽고 배우며 공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상인들이 제자백과 서적을 다투어 인쇄하여 날마다 엄청난 양을 내놓는다. 학생은 이제 책이 많아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송나라 때 이제 발명한 것 중에 하약무기가 있죠. 하약. 이 하약무기는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발명해서 하약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도사들이 그 방생술을 통해서 뭐 불교장생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뭐그 당시 흑연이라든지 뭐 유황 같은 걸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제 무기도 사용하기 시작해요, 송나라 때. 근데 그때 초창기 때 무기는 별 힘이 없었어. 그러다가 원나라가 이제 그걸 또 하약물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하양무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하양무기 중에 진천내란 대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만 제가 좀 볼게요. 자, 송대에는 하약이 발명되어 새로운 무기 제작을 활용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뭘로 이용하냐면 유목민족들, 기병들 제압하는 용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침반을 사용해볼게요. 또 하나가 나침반인데, 자, 한번 읽어보면, 이날 밤 바다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 오직 발만 보고 앞으로 가다가 별조차도 보이지 않게 어두워지자 나침반을 써서 남북을 헤아렸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송대에는 나침반이 발명되어 원양항이가 항에 이용되었고, 당시에 나침반은 자석에 침을 물 위에 띄우거나 혹은 시대에 매달려 남북을 가리키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하고 원나라가 끝났고, 명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약속이 있어갖고,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예, 그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91번이에요. 91번. 예, 마지막 인증번호 91번이고요. 제가 목요일날 보강이 있으니까 보강 때 명청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